이 양하은 선수가 또 어려운 경기를 했고 또 어려운 상대에게 또 멋지게 승리를 거뒀습니다. 그 소감 또 벤치에 있으면 또 기쁘잖아요. 어떤 소감이십니까? 네, 양하은 선수가 그동안 과정에서 흘린 땀과 눈물을 알기에 오늘 결과에 대해서 정말 착실하게 연습한 과정대로만 하자라고 했는데 너무 그 피드백을 잘 소화해준 양하은 선수에게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요. 그 기쁨이 오늘따라 더두 배인 것 같습니다. 네, 양한 선수를 보면요, 지금도 계속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선생님이 보시는 지도자가 보는 양한 선수는 어떻습니까? 네, 우선 탁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심리적인 요인인데요.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 해야 되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준 양하은 선수고요. 심리적인 면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이제 탁구를 알 나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결과가 좀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양하은 선수의 오늘 경기 내용을 보면서 정말 백핸드 쪽에서 범실 없이 경기를 잘 하더라고요. 그런 기술에 만들어내는 노하우, 그리고 아까 캐스터님 얘기했지만 나이가 거듭될수록 더 성장하고 더 멋지게 성장하는 그 비결이 뭔지 정말 많은 선수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백핸드에서 중심 가까이에서 본인이 컨트롤하는 회전을 주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뭐 저희 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회사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에 석하정 트레이너,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인 석하정 트레이너도 같이 영입하게 됐고요. 백핸드라고 하면은 뭐 양하은 선수가 지금 세계 최강이지만 중간중간에 운영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습 과정에서 다양한 볼들을 치면서 그 컨트롤 능력을 좀 높일 수 있게 좀 같이 많이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모든 부분, 회사 지원 이런 네. 부분들이 정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국내에서 그 최고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. 맞습니다. 회사에 대한 감사함은 뭐 내일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. 네, 네, 내일 한번 또 맞습니다. 들어보겠고요. 그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그 기회를 받으려면 내일 이겨야 됩니다. 네, 네.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떤 팀이든 저희는 항상 시합장에서 시합을 임할 때는요. 정말 최선을 다해서 큰 경기든 작은 경기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내일 좋은 모습 또 기대해 주십시오. 네, 감사드립니다.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.